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기계 매킹. 굿잡이 제안한 차박 세미 팝업 텐트 캠핑카는 자동 세차기에 들어간다는 사실. 와우.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불과 한 달절만 해도 되게 더웠는데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어우, 손시려. 귀도리까지 했어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겁니다. 짠짠, 제 스타렉스입니다. 드디어 차박 세미 캠핑카로 바꿨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협찬 광고입니다. 협찬 광고. 와, 이 정도는 받아야 협찬 아닌가요? 어설프게 뭐 짜잔하게 뭐 그런 거 아니고 요 정도를 받아야 마 협찬했다, 마 이게 협찬 광고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굿잡이 제안하는 굿잡 에디션 굿잡 캠핑카 드디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네요. 범죄의 전쟁에 나왔던 우리 민식이 형, 딱 손 이 자세가 나와야 돼요. 뭐 너희 서장 남천동 살려, 너희 서장 하고 뭐 다 했어. 와우, 굿잡. 이거와 같이 굿잡 에디션을 다 해주신 세 군데의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JS 캠핑카, 두 번째로 GSP 인산철 배터리, 또 한 군데는 MD용 무시동 히터입니다. 전반적인 플랫폼은 JS 캠핑카에 기반을 뒀고요. 전기 시스템은 요새 굉장히 핫하죠. 우리 일반인들은 원래 많이 쓰고 있었고 업체들도 점점 많이 갈아타는 GSP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왜 그러냐, JS 캠핑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뭐 아니 소문 듣고 왔지만 이거는 퀄리티도 좋은데 가격이 일단, 야, 이 텐트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곳에 왔습니다. 아시죠? 그린무늬? 저게 이제 개발을 해서요. 11인승, 12인승, 어반 뭐 이런 거. 네네. 기존 모델 커버 제품은 동일하고요. 운전석 조수석 회전을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풋 브레이크로 제작을 했죠. 한글 지원되는 모델로 해서. 같은 에바스 패커 건데. 네네, 중국산이 맞아요. 아니고. 네. 2021년 유행 컬러가 뭔지 아세요? 옐로우 앤 그레이예요. 희한하게. 이번에 이제 적용된 게 슬라이드 보기다. 오, 와. 네. 오, 이거는 되게 부드럽게 빠지네요, 이제. 네, 이거는 이제 간이 조리대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굿잡 채널에서 네, 조정하시고 굿잡 채널 보시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네, 10대 한정 제가 간이 조리대. 아, 요거를 외부 샤워기입니다. 아, 외부 샤워기도 있구나. 청수통, 오수통이 없다 보니까 말통 하나 사서 급수해서 출수까지. 이 모델은 저희들이 판매가가 획기적입니다. 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해서 구조 변경할 때도 팝업 모델 같은 경우 설계도, 프레임 구조, 차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루프의 프레임 구조나 아니면 설계 도면까지 같이 첨부를 하게 돼 있어요. 아~ 가장 많이들 요즘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단열, 방음, 네, 바닥 부분도 시공을 하고요. 이 다음 공정이 이제 신슐레이터. 가구 색상 같은 경우나 트리밍이죠, 천장에 있는 게. 네네. 혹시 정말 죄송한데 흰색이나 빨간색 이런 거 있잖아요. 파란색도 해드리겠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현대자동차 정품이라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네, 그 제품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요. 기본가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투명하게 해야죠. 보기 좋아서. 우와, 이렇게 놓으시고 얘만 올려놓는다고 하셔도 어우, 기억자 코스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저 말고 원잉룸, 다른 채널을 통해서 네, 원잉룸하고 그 후방 도킹 텐트하고 저희들이 도킹이 되어서. 어머, 이게 캠핑을 가시다 이제 아 이제 가시... 이제 굿잡 안 와도 되겠네. 캠핑카도 만든 지 오래되셨는데 이 은둔 고수가 아직도 알려지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뭐 그분이 워낙 꼼꼼하고 깐깐하고 은둔 고수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끄집어내드렸고, 그리고 GSP 인산철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우리 일반인 분들도 많이 파워뱅크를 사용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GSP 꽤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또 올인원 제품. 그 올인원 제품 때문에 요새 일반 캠핑카 업체나 카라반 업체, 트레일러 업체, 뭐 캠핑 쪽 업체에서 많이 갈아타고 계세요.
왜냐? 가성비가 높기도 하고 AS 사후 관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GSP 인산절 배터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GSP 배터리를 받습니다. 부장님 모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마스크를 좀 왔었는데. 예, 저희 이거 뭐 제품 갖고 왔고요. 배터리는 네.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네. 파워탭에 다 돼 있네요. 예, 저희 이거 올인원 멀티 파워탭이고요. 네. 저희 파워뱅크 제품들 매립해서 쓰시는 분들은 선택이 불편하시니까 네. 이거 연결해가지고 차에다 장착해서 쓰시면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장착도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그렇죠. 놔둬서 들게 예, 해서. 아, 이게 인버터 온인가 봐요. 예, 예. 인버터 온이고 올인원 300W면 예. 무겁잖아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기 힘드니까 차에다 매립해놓고 그렇죠. 따로 빼 쓸 수 있게. 예. 어,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저희가 멀티탭을 네. 만들어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다마스에만 짐이 많은 게 아니라 제 스타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촬영 장비랑 이런 거 저런 거 지방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짐이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GSP 배터리 올인원 제품입니다. 형님들 전기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300A거든요. 이 300A 전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버터 달렸죠. 주행 충전 달렸죠. 거기에 이제 뭐 DC나 뭐 이런 어댑터 잭에 뭐 별의별 거 다 달렸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뭐 전기장판을 떼던 인버터가 있으니까 뭐 쿡탑 내지는 또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다 됩니다. 나 다 했어! 제가 요 시스템을 하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써봤거든요. 두 달 정도 써봤는데 참 잘했구나. 가격을 아끼고 어차피 시스템은 똑같고 더 좋은 거는 공간적인 효율을 꾀할 수 있습니다. 300A 인산철 배터리와 하여튼 인버터에 차량용 주행 충전기에 뭐 이런 것 저런 걸 다 설치했다고 하면은 아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위에 검은색 최소 여기 높이까지 오는 박스를 만들고 요 정도는 돼야지만 되는데 지금 이거는 함축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간적인 하다못해 이만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기 장치는 첫 번째로 캠핑카 파워뱅크 시동 배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동 배터리를 교체해서 캠핑용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차량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산 배터리는 네, 90A짜리고요. 네. 무게가 21.4kg. 이거는 이제 100A짜리예요. 100A짜리. 예. 오! 12.6kg. 거의 절반이네요. 용량까지 생각하면 거의 이제 반절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3세대 GSP X파워 시동 배터리가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네네. 현재 스타렉스 차량에는 100A R타입 차량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러스에서 인버터 라인이 네. 가서 휴즈 통해서 차량 안쪽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버터가 2000W가 설치된 시공 사례고요. 저희 GSP 멀티파워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12V용 제품을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네.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요게 이제 제일 우리 회사의 키포인트예요. 사실. 네. 요게 예, 뭔지 요거 이제 요거 설명드리면 네. 이게 비상시동 시스템 컨트롤러 장치예요. 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네. 왼쪽에 있는 전압은 램프가 하나도 안 켜져요. 이게 배터리가 없어요 지금. 키를 꼽고 시동이 안 걸려요. 큰일 났어요. 일반 차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GSP 배터리는 요거를 딱 켜주고 아 목숨이 살려있구나. 11.8 이렇게 11점 몇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한 10초 정도 하라고 했나? 11.9 그러면 결국엔 12V 정도가 살아있는 거네요. 그랬을 때 와우 굿잡. 그런 수고를 이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 이게 그러면 영구적이에요? 그게 수명에 지장은 없나요? 수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아 요게 우리가 그러니까 썼어도 목숨 시동은 시동 목숨은 남겨놓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굿잡. 요 친구라면 보조적으로 또 보조 배터리를 쓸 수 있고요. 거기서 요 친구에서 전기를 뒤로 보내서 일로 보내는 작업, 그 전기 요렇게 만드는데 한 4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400만원이면 400A의 인버터 주행충전기 공간적인 게 일단 제일 절약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MD용 무시동 히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원래 국내 시장에서 베바스토라는 무시동 업체가 1등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트럭커 시장에만 뛰어들어서 왔는데 캠핑카 시장이 붐이 되면서 물량이 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리점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같이 있던 독일, 그것도 마찬가지 독일 제품입니다. 뭐 독일에도 BMW 벤츠가 있고 베바스토 에바스 패커가 있는데, 에바스 패커가 시장에 들어와 있다가 이 캠핑카 업계에서 대표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서 베바스토 업체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제가 엔지니어였을 때 찾아왔죠. 베바스토 이런 문제 때문에 못 쓰지 않냐, 아 이제는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했지만, 현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에바스 패커입니다. 베바스토 에바스 패커 굉장히 좋아요. 다만 문제는 가격일 뿐이죠. 거의 뭐 2kg짜리만 설치해도 한 130에서 150 사이 정도가 됩니다. 뭐 난이도에 따라서 더 받는 것도 있고 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130만 원 이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MD용 히터를 선택하게 된 건, 아니 마찬가지로 JS 캠핑카, GSP 인산철 배터리, MD용 무시동 히터, 요 세 군데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가성비죠. 무엇보다도 MD용 히터 같은 경우는 판매가 지금 25만 원 정도인데, 일단 대리점 같은 경우는 설치비가 비플 포함을 알고 있어요. 설치비를 어쨌든 5만 원이 10만 원이 받으면 30만 원이든 35만 원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에바스 패커의 뭐 한 4분의 1 가격? 5분의 1 가격?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는 저의 입장에서라면, 아!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MD용 무시동 히터가 아시는 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MD용 무시동 히터가 제가 이번에 장착하면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형 펌프입니다. 이게 토음이 적다는 MD용의 신형 펌프, 구형 펌프. 다르네요. 마감, 만듦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이거는 거의 지금 독일 거랑 비슷한데요? 독일 거랑 지금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와, 깜짝 놀랐어.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왜 그러냐? 이게 중국산 기존의 펌프고요. 이거는 MD용 이번에 신형 펌프. 근데 정말 재밌는 건 구형, 신형, 에바스 패커 정품이에요. 대박이죠? 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조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아차. 추우니까 무시동 히터를 틀고 한다는 게, 무시동 히터는 여기다 만들었어요 제가. 바깥에 보일러 소리는 들리지만, 네, 딱딱딱딱 소리 들리시나요? 이 정도입니다. 겉에는 똑같이 하고 내용물은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무시동 히터를 틀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야, 신세계입니다. 잘 아셔야 될 게, 에바스 패커도 지금 몇 년 전 제품은 시끄러워요.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굉장히 조용해졌거든요. 아무래도 그거를 국산화했다고 해야 되나, 중국산화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무시동 히터를 찾으셨는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MD용 히터 자체가 대륙산 중국 히터에 원래보다 좀 덜 먹고 조용했지만 에바스 패커보단 떨어졌거든요. 사실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시동 히터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안 했는데, 그렇게 뭐 굉장히 완전 조용하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걸, 이번에는 확실히 에바스 패커랑 견주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왜냐고요? 보시면 아세요. 그냥 진짜 써보고 후회 안 하십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엔지니어였을 때 중국산을 달면은 아 역시 중국산이라 싫어 이러고, 에바스 패커나 베바스토를 처음에 다신 분들은 아 그래도 독일 거니까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 에바스 패커나 베바스토는 시끄러웠어요. 와 이렇게 시끄럽나? 근데 중국산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가 접했을 때는 중국산도 꽤 조용하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다 써봤는데, 근데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현저하게 MD용 무시동 히터는 굉장한, 이거는 세계 수출해도 될 정도겠다 싶을 정도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맞잖아요.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에 MD용 무시동 히터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든 구짜 캠핑카 가격을 한번 내려볼까요? 루프 파업되는 그 텐트가 770만 원입니다. 그 뒤에 가구가 100몇십만 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적재한 박스, 그게 180인가 200 정도. 정확한 가격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하단의 제목 오른쪽에 아래로 된 꺽쇠가 있습니다. 그 꺽쇠를 누르시면 업체 정보가 나옵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이트 다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제가 가격표를, 정확한 가격표를 넣겠습니다. 장면이 갑자기 바뀌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신기한 걸 보여드렸습니다. 주유소에 이런 자동세차기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 세미 캠핑카가 이 자동세차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못 들어갑니다. 오늘 물기를 못 닦아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은 물기를 못 닦는데요.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뭐 이런 세미 캠핑카를 만들고 자동세차기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이 루프가 바뀌고 어닝이 달리고 하니까. 근데 하지만 제가 들어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차를 소유하면 세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예, 그 세차를 하는데
손수 세차를 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귀찮아서 거의 안 하거든요. 손수 세차하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 자동 세차기도 잘 안 갑니다. 하도 시간에 쫓기며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자동 세차는 꿀이죠. 지금 이 순간 나밭처럼 아하하하. 기계 맥히네, 기계 맥히. 자동 세차. 자동 세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정말 편해요. 아, 요새 뭐 다 오토로 살고 싶은 세상인데 하다 못해 트럭도 스틱이 없어지고 오토가 되는 세상인데 세차도 언제까지나 수동을 할 수 없잖아요. 자, 보셨죠? 자동 세차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펌프 텐트가 달렸건 어닝이 달렸건 뭐 상관없이 지금 시원하게 우리가 이런 자동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세미 캠핑카나 차박 캠핑카로 바뀌는 순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굿잡이 제안한 차박 세미 펌프 텐트 캠핑카는 자동 세차기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 보셨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보시죠. 자, 굿잡이 만든 굿잡 캠핑카, 굿잡 세미 캠핑카 차박 에디션, 굿잡 에디션입니다. 굿잡이 만든 차박 캠핑카 에디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